아기 키우는 엄마 어머니들께 드리는 평생 중요한 팁이에요. 늘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아이한테 미안한 감을 가져. 미안한 감 받지 마시고 퇴근해서 15분 동안 오로지 누구하고 아이하고만 집중해서 대화해 주세요. 신비의 고약을 아이하고 15분. 보통은 집에 가면 딱 가방 던지고 어디를 가? 주방 가서 물부터 끓이지. 뭔가 해야 되니까.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. 15분을 오래 한번 해보세요. 신비의 critical 15 minutes. 시간이 잘 안 갔나? 처음에는? 뭔가 간식거리가 있죠. 뭐, 하리보든지. 아, 저는 독일 가서, 독일에서는 이게 1유로예요. 엄청 싸. 독일 가면 민트 초콜릿. 민트 초콜릿이라고 바구니를 팔아. 그래요. 이런 것 같아. 2월을 기말고사 끝나고 편하게 날 수 있는 작품 하나당 하리보 한 개. 그 기말이 참 우아하게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께서 수업 제대로 되는 건 송선생님 뿐이 없어. 조용히 하고도 또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떠들면 안 돼. 애들이 떠들면은 야, 새끼 시끄러워. 지네들끼리 조용히 시켜. 음악의 매력.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애들 찾지 말자. 저 우리 애들, 우리 집 두 아이한테 굶어 죽지 않는다. 노숙자 쉼터까지 있는데. 너 가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.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온갖 스트레스 덩어리이기 때문에 엄마, 아빠가 이렇게 해도 스트레스 받고 살아. 그런데 엄마 아빠가 거기다 왜 얹어줘? 그럴 필요 없지. 하고 싶은데. 방 두 개 있으니까 결혼해서 능력 안 되면 그냥 그 방에서 살아. 좀 더 그래. 누구와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. 누구와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. 이거 드려야지. 불안하셨지? 부부가 소통은 없다. 근데 40대 이상인 선생님들은 이걸 좀 하셔야 돼. 막 영어 교사들이 멘붕 상태로 되잖아. 또 언어민 관리 뭐 이름이 다는 일 덕지덕지 덩어리야. 뭐 고충서 빠질 날이 없지. 그러니까 덩어리인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힘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망스러워져.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밥 씻는 소리에 소름이 끼쳐. 일반적인 현상이에요. 그럴 때는 이 책을 사서 보세요. 대한민국 모든 40대를 맞은 여성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. 이 책이 우리 집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. 다시 태어나면 중학교. 저는 5월달 학부모 저기 스승의 아니 어버이날 주간에 우리 반 애들 공동구매 했어. 40대는 이제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케어해야 돼. 여태까지 니네들이 케어 받았지? 니네들이 엄마 아빠를 케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. 사주를 가지고 2학기에 뭐 학교 평가 임박해서 학부모님도 한번 모시잖아요. 저는 모시면 무조건 그날은 학교 앞에 식당 빌려서 같이 된장찌개에다 소주 한 잔에 해먹더라고. 그때 어머니께서 선생님 그치? 정말 저 때문에. 그리고 시간 나면 운동하시면 안 돼. 시간 내서 운동해야 돼. 일주일에 세 번. 사치스러운 40 이상이면 주 3회 체력 단련. 아니면 어느 순간에 애들한테 화를 뿜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. 밥이다, 애들이. 감정의 하수구가 돼요. 자녀에게, 교실에서 애들에게 체력이 튼튼해요.
9박 10일 동안 독립을 가서 여행하는데 가이드가 오는 날 깜짝 놀래. 뭐라 그래? 선생님 어떻게 버스 안에서 한 번도 안 주무세요? 체력 단련. 새벽에 몇 번? 6천 번. 운동하니까 체력이. 경사면에서 막걸리를 쏟아지게 하는 비기. 신발에다가 45도까지 커버. 요거는 필독성. 이거 안 읽고 여태까지 교사하셨으면 정말 행운하십니다. 요거는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누가 해석했을까요? 제가 외국 가서 여행 갈 때 책 한 권을 들고 왔는데 먼저 이거 들고 갔다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에게 앞에서 이 책을 보다 파들짝 놀랐어요. 그동안에 우리 교사들이 왜 힘들었냐? 교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. 아이들이 온갖 문제 행동할 때 그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딜하는 방법을 모르고 이 책 그 입문서로도 아주 훌륭해서 제가 번역했고 저의 막걸리 값이 되어주고 있어요. 안주까지는 안 줄까. 49분에 49. 예술이다. 최고의 명강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. 최고의 명강의가 뭐냐? 시간이기 때문에.